오늘의 이제 원포인트 레슨은 백핸드 백사이드 스탠스하고 웨이전스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처음에 커트 서브인데 커트 서브 하면 되고 우리가 보통 코트 서비스를 넣을 적에 이 백 서비스는 일단은 제가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자세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중심이동이 이제 왼손잡이 수준이니까 오른발을 핸들링을 맞출 때이 상태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 맞는 순간에 이렇게 중심이 살짝 같이 보면서 다리를 가만히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기준은 딱 섰을 때 여기 있죠. 미들라인 정도의 아크스 이 정도 상태에서 나란한 상태에서 네. 그리고 섭스를 넣는 중심.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넣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동시에. 백트 순간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들어갔다가 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어디에 있는데 이 발리표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라켓 여기 우세이고 살짝 올려주세요. 이 라켓 손잡이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커트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 느낌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 올라오잖아요. 저기 패런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라와요. 괜히 토트가 된다고. 그치, 이 가서 이게 앞 주면 잡아서 이 앞 모서리 부분이 있죠. 이게 그러면서 이걸 살짝 긁으면서
드라이캐 드라이캐 친구 드라이캐 상님에서 안 먹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얇게 맞춰요. 얇게 잡아요. 마무리가 제가 넣어보니까 이 삭 할 때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임팩트 할 때 참 엄지손가락에 그렇지. 그렇지. 엄지손가락에 참. 오 좋아. 이해는 가세요? 네. 이해는 가시는데 이제 이 서비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서비스가 많이 찍히든 안 찍히든 일단 투광근을 잘 만드니까 스핀력을 내 라켓 그 앞부분에 모서리 부분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넘기셨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횡이전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서비스 횡이전 다시 자, 횡이전 서비스는 일단은 볼이 빨라야 되겠죠. 분명히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오버 로드 보세요. 오버 로드 팔꿈치가 올라오면서 라켓 부분이 밑으로 헤드 부분이 떨어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손잡이가 위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맞는 순간에 탁 떨어져요. 탁 올라와요. 내 팔꿈치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오면 여기가 떨어지지만 만들면서 이 중심이랑 같이 이게 이동이 되면 더 강해집니다. 최대한 빨리. 그래도 커트 서비스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무회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무회전은 우리가 보통 이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는 무회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커트 서비스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자,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상대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지금 올라갔잖아. 이건 커트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안 올리는 거야. 그리고 임팩트를 전혀 안 주고 그냥 쓱 밀어야 돼. 안 주고 와서. 그렇죠. 안주고 그렇죠. 그렇죠. 다시
번째.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보죠. 커트 서비스. 커트 서비스의 포인트는 내가 맞는 순간에, 자, 중심은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맞는 순간에 이 아래쪽, 이 앞부분, 앞에 있는 모서리 부분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임팩트 줄어들고, 다시. 그러면서, 이게, 그렇지.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백회전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 느낌을 좀 살려주세요. 이 느낌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전. 회회전은 내가. 다시 넣어볼게요. 회회전은 내 팔꿈치가 살짝 올라가면서 내 라켓이 패드 부분이 밑으로 떨어져요. 이 부분.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맞는 순간에 따닥하면서 임팩트를 강하게 쳐주면 확 딸이 빠져가겠다. 좀 회전 수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예 다 그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너클 같은 경우에는 커트 서브 일적하면서 상대가 흔드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이 불잖아. 이게 좀 뭐가 제일 편하세요? 우회전이 제일 편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게 이제 커트 서비스를 넣으실 적에 변화가 없으니까 아까 그게 막 우회전 같았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지적한 이 포인트만 살려주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상대한테 보내주는 회전도 되고 커트 같은 것도 되니까 다양하게 연습하면 이제 짧게 하나 둘 셋, 길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좀 여섯 가지를 연습하면은 괜찮겠네요. 그럼 이제 연습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